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은요, 아니 이런 것도 수선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DNA 수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DNA 우리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쵸? 유전 물질이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DNA 수선 여기 지금 위키백과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DNA 수선 DNA 리페어 또는 DNA 복구는 세포가 그 자신의 유전체를 암호화하는 DNA 분자의 손상을 인지하고 교정하는 과정 전반을 가리킨다. 여러분, 우리 몸의 DNA가 이제 복제되면서 세포 분열도 일어나면서 이제 DNA가 이렇게 복제되면서, 그쵸? 복사가 되면서 이렇게, 분열하기도 하고 또는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DNA가 손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사를 할때 뭐가 자꾸 발생하겠습니까?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의 어떤 생체 기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세포가 죽게 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돼서 그런 게 누적되면 이제 삶을 인간도 이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되면 됩니까? 이제 살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가 방사능 같은 게 무서운 이유가 이런 DNA의 손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복사를 하면 계속 그 오류가 누적이 돼가지고 치명적인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뭐 예를 들어서 백혈병이 걸린다든지 하는 그런 몸에 이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 참 진화라는 게잘돼 있는 게 생명체의 진화라는 게 바로 이러한 DNA의 손상을 방지하는 메커니즘 또는 DNA가 손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복구하는 메커니즘 이렇게 진화시켰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체 세포에서는 체내 활동과 또는 자외선이나 방사선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모두 DNA의 손상을 일으키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의 세포에서 하루에만 100만 개에 달하는 손상이 야기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DNA 분자에 대한 이와 같은 대규모의 손상을 입은 DNA가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전사하는 세포의 능력을 변형시킨다. 그래서 또 DNA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의 유전체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세포가 유사 분열을 거친 후 딸세포의 생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형아가 나온다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그 임산부가 기형아 낳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수선을 항상 그 수선을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DNA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그러한 기능이 없으면 그 누적되는 오류로 인해서 굉장히 생명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수선 기작과 세포 자살 모두 실패하게 되면 양가닥 절단과 DNA 교차 결합의 생성을 포괄하는 수선 불가능한 DNA 손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냐면 이제 수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너무나 누적이 되면, 그죠? 손상이. 그러니까 그 전에 수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포의 종류, 세포의 연령대와 세포 외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DNA 수선의 속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DNA가 빨리빨리 수선을 하려면, DNA 수선을 하려면, 역시, 뭐랄까, 인체가 굉장히 활발한 생식 능력을 보여줄 때. 생장 능력과 생식 능력. 그다음에 어떤 그런, 뭐랄까, 면역이 좋고, 아주 면역 상태가 좋고, 그럴 때에는 이제 빨리빨리 이루어지겠죠? 청년이나 뭐, 어렸을 때는 되게 잘 되겠는데,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선의 속도는 또 느려지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손상을 입은 DNA가 많이 축적되면은 이미 일어난 손상을 더 이상 이제 교정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속 그게 누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세포의 노화, 그죠? 또는 세포 예정사로 알려진 세포 자살이 이루어지거나 주종불능 상태의 세포 분열 및 종양이 형성되거나 하는 것이죠.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세포의 DNA 수선 능력은 유전체의 온전한 상태, 나아가 세포와 전체 개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이다. 그래서 수명을 권장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많은 유전자들이 DNA 손상을 교정하거나 보호하는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노화에 관한 그 주된 이론 중에 하나가 DNA 수선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그것이 누적돼서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세포들에서의 분자적인 손상을 바로잡는데 실패했을 경우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형아 나 같은 게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후쿠시마에 남자들 특히 그 생식 능력이 있는 청년들 놀러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뭡니까? 방사능에 그 고환에 있는 생식 세포, 정자의 세포가 그죠? 파괴돼가지고 DNA가 손상이 됐는데 그걸 복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기형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DNA 손상은요, 환경적인 이거 좀 볼까요? DNA 손상은 환경적인 요인 또는 정상적인 대사 활동으로 인한 요인이 여러 가지 내 외적인 요인이 맞물려서 세포 하나당 매일 1000개에서 100만 개 가량의 속도로 일어나는데 이게 가속화되는 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고요. 손상되는 DNA 양은 전체 60억 염기서열 또는 30억 염기일성으로 구성된 인체 게놈의 0.00165%에 불과하지만, 만약에 종양 억제 유전자와 같은 중요한 유전자가 손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 같은 거 걸리는 겁니다. 그죠? 암 같은 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알려진 DNA 손상의 대부분은 이중나선의 1차 구조에 영향을 주며, 이는 DNA를 구성하는 염기 자체의 화학적인 변형이 가해진다. 그러니까 DNA 안에 네 가지의 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이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을, 우리의 어떤 유전 정보들의 블록, 그런 것들이 변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그 DNA, 우리의 정보가 그 정보를 번역해서 결국 우리 몸의 단백질 같은 것도 이렇게 생성해내고, 그다음에 뭐 그러는 건데,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명령을 보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엉뚱한 거를 자꾸 복사해서 이상한 게, 그쵸?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면은 아주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러한 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잘 명령을 내려서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점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그 심해지면은 DNA 분자 전체의 나선 구조가 변화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컨트롤 센터가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에서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물건을 만들도록 지시를 내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고장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불량품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DNA 자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서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누적이 되면은 치명적인 일이 발생하니까 DNA를 수선하는 그러한 그 메커니즘을 한다. 그래서 필수적이지 않은 유전자들이 손상되었을 때 세포 전체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달리 DNA 손상으로 인해서 기존의 유전체가 담고 있는 필수적인 정보가 더 이상 온전하지 않게 되거나 이와 같은 정보의 접근성이 변화하게 되면 세포가 기능할 수 없거든요. 치명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쵸? DNA의 이중나선 구조에 가해진 손상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각각의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선 메커니즘, 기작이라는 건 메커니즘이죠. 진화적으로 발달해왔다. 어떤 게 있냐면 상동 재조합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체크해 보시죠. 상동 재조합. 첫 번째 수선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러면 원래의 정보를 복원하기 위해서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부적인 염기 서열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잠의 염색 분초의 정보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DNA의 어떠한 명령문이 딱그 고장 났을 때 이제 그것에 쌍으로 이렇게 옆에서 결합하면 그거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DNA를 추적을 해서 아 여기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추적을 해가지고 그거 추측을 해서 그거를 다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그것과 비슷한 다른 여러 가지 염색체들의 분체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똑같이 복사를 한다거나, 한마디로 다른 샘플들을 가져와서 비교를 해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형 가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세포는 최후의 수단으로 트랜스레전 수선을 한으로 알려진 에어프론 수선 기작을 활용한다. 그런 게 있다고 하고요. 또 DNA의 손상이 가해졌을 때 나선이 지니는 방사성의 배열 형태의 변형이 생기며 세포는 이와 같은 변형을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형이 이루어진 것 또는 이와 가까운 서열의 DNA를 수선하기 위한 분자들이 결합해서 이들은 여기에 다른 분자들이 붙어서 복합체를 이루게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걸 뭐냐면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에 직접적으로 그죠? 수선을 위한 분자들이 붙어서 거기서 그거를 교정을 하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건 적극적인 어떤 그죠? 수선이죠. 그죠? 수선 과정에 관여하는 분자들의 종류와 수선 기장 모두 발생한 손상의 종류 또는
그 세포가 속한 세포 주기에 의존한다.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짜로 말 그대로 어떤 분자들이 DNA를 직접적으로 수선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DNA 손상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 이거는 뭐 치명적인 경우도 있고 있을 테고, 그쵸? 아니면 별 이렇게 영향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방사선이나 자외선 또는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기존의 결합 형태에 비해서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DNA 손상 부위가 세포 내에 다발적으로 생성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금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는 게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자외선이라고 하는 건요, 빛은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은 보라색에서 자외선으로 가면 거기서 그 자외선이 더 에너지가 훨씬 크죠. 근데 자외선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자외선이 우리의 그 피부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피부에 DNA 손상을 일으킨다든지 피부암을 유발하거나 그렇게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외선도 굉장히 위험하고, 뭐 방사선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방사선은요, 자외선보다도 훨씬 짧아요. 파장이, 빛의 파장이. 엑스레이 같은 것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쬐면 좋지 않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한 방사선, 그래서 감마선이라든지 이런 거, 핵폭탄이 터졌을 때 발생하는 그러한 방사선도 치명적이죠, 여러분. 그죠? 또는 뭐 원자력 발전소가 뭐 어떻게 뭐 파괴됐을 때 나오는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도 짧은 파장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빛이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그내 DNA를 엄청 손상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와 같은 DNA 손상 물질들은 DNA뿐만 아니라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과 RNA 같은 세포 내 다른 생체 분자에도 손상을 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르노빌이라는 한번 드라마 보십시오. 그 잠깐 동안 소방대원들 잠깐 한 10분 정도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다 그냥 녹아내려요. 그래서 그냥 엄청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체 분자에도 직접적인 엄청난 그 방사선 양을 쬐면은 그렇게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피부 세포가 이제 재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네, 그렇게 다음 또 양가닥 절단이나 복제 분기점의 형성을 지연시키는 등의 변화가 손상에 대한 반응을 촉진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노화를 일으키는 어떤 하나의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DNA가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잠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DNA가 이렇게 이중 나선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이중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끝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DNA의 양가닥 끝에 있는 이게 일종의 보호 캡 같은, DNA를 보호하는 어떤 뚜껑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DNA 손상이 일어나지, 이러면 이것도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게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짧아져서 이게 없어진다. 이 뚜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점점 복사의 오류가 엄청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노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걸 텔로미어 가설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DNA의 손상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그 노화와도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또 이와 같은 반응은 세포 자신의 정보를 보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로 인해서 여러 분자가 관여하는 복구 기작이나 레전 바이패스 또는 세포 자살과 같은 반응들이 개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DNA를 직접 어떤 다른 상동 염색체라고 그러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염색체랑 비교해서, 아, 그래, 여기엔 이 부분에 이게 다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그래서 딱 다시 만드는 그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수성 분자가 있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DNA 손상 부위를 저기 치료하는 그러한 것도 있다. 그런데 만약 그거조차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세포는, 아, 쓸모없는 세포니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포 자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죠? 너무 심하게 손상됐다 그러면 일단 버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DNA가 손상되는 경우도 생각외로 많고, 그 원인은 우리 몸의 내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면 외적인 거, 그래서 방사선, 또 화학 물질, 뭐, 안 좋은 것들 많잖아요. 발암 물질, 이런 것도 다 그런 거겠죠. 세포를 손상시키는 거겠죠, DNA를. 그 다음에 방사선, 화학 물질, 뭐, 이런 거, 자외선, 이런 것들이 그
우리 몸에 딱 이렇게 손상을 가해서 DNA에 손상을 가할 때 그것을 이렇게 복구하는 게 있는데 너무 심하게 손상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세포가 죽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 커다란 손실이 일어나서 종양이 생겨서 그죠? 종양이 발생하고 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아예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죠? 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DNA 수선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우리 몸의 어떤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 이 정보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